오늘 저희 민생경제의 활력을, 소상공인의 희망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최자이신 김재남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하종성 부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우소 소상공인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남윤영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의 임수광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서구 연희심곡 상인협동조합의 장영환 이사장님의 조합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문구점 살리기협회 방기용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박은호 서울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이성근 공동대표님 자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신규철 이사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동해유통연합회 박병규 사무국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주최하고 계시는 정의당의 김재남 국회의원님,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신 정의당 김재남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제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부족하나마 전국의 600만 우리 상인들과 함께 해온 역사가 해도 벌써 한 3년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과정들 중에 오늘 이 주제이기도 한 거의 한 꼬박 2년을 참 공을 들여서 만든 법안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실제 전국 600만 상인들에게 가장 든든한 법의 기반이 되고 또 토대가 될수 있게끔 좀 후속 조치를 만들기 위한 또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터전 그리고 또 경제의 기반은 날로날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주춧돌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경제 주체로 역할을 하고 또 주요 지역 상권 그리고 지역 사업의 사업체 수의 8,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 소상공인들의 보호, 육성, 지원을 담은 체계적인 법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고 지역 경제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 체계가 있어야 된다 해서 당초에는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렇게 제정법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법안 우리 여기 옆에 양창현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재정 법안도 만들고 충분히 또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과의 관계라든지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또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안으로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을 이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이렇게 전면 개정안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양창희 변호사님께서 이거 의원님 그동안 2년, 3년 정말 모든 열과성을 다 하신 건데 떡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셔서 미쳐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여기는 이렇게 떡도 좀 놓고 이렇게 좀 자축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국회 들어와서 입법 성과로 손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성과이자 또 많은 분들과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법이 오늘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 법이 이렇게 탄생하기까지는 전국의 600만 상인들의 지역 경제 그리고 골목 상권 또 우리 600만 상인들께서 처하신 그런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경청하고 또 입법의 요구 이것을 받아서 만들었기에 600만 상인들이 함께 이 법을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600만 상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또 상인들의 든든한 또 기반으로 또 든든한 벗으로 함께하고 계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처럼 상인 관련한 단체들께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간담회와 또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오늘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중소기업청 우리 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청장님과 논쟁도 있었고 또 법안을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흔쾌하게 청장님과 또 우리 중기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이상욱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탄생되기까지 많은 또 애를 써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이제 전승우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전승우 교수님 또 양창희 변호사님 비롯해서 전문가들께서도 그간에 아주 수십 차례의 토론 과정에 거의 불려 나오시면서 그리고 자기 시간 내어서 자원활동 하시면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전문적인 견해와 지식에게 봉사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에 전국의 600만 상인들의 기본법은 있어야 된다. 권리장정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을 함께 해주신 또 동료 의원들이 계셨기에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지면으로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 이진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축사를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한시적인 어떤 지원 또 한시적인 그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서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의 소상공인이고 다수의 사업체 그리고 또 그 경제 주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 경제 주체가 날로 생존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 불공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고 이 경제주체가 대한민국 경제 주춧돌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자고 하는 의미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중기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여러 토론을 사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3개년 단위로 만들어져야 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그리고 해마다 만들어져야 할 시행계획 아직 상인들에게 우리 또 전국 600만
골목 상권에게 딱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긴급하게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인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아서 정부가 그리고 또 국회가 그리고 또 상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상인들의 버신 또 여러 상인 관련한 단체가 제대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후속 조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 좀 담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이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 골목과 지역과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생존해야 되는데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법의 후속 조치에 담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 법이 근본적으로 경쟁의 영역이 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업 영역의 보호 영역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담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또 가야 할 길은 소상공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상인들만이 영위해야 할 사업 영역을 근본적으로 보호 영역으로 둬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보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말만 정말 1인 사장님들의 그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이 법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담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향후 후속 조치로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 법에 구체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서 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금융지원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도 좀 후속 다음 그 정책 토론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또 충분한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함께 열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작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지난해 말 통과되었지만 오늘 마련된 토론은 함께 자축하면서 또 그냥 자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실제 날개를 달아서 상인들에게 가장 그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 내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만들고 이게 또 중기청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 법의 의미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또 후속 조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갖고 쭉 그 소개를 하다 보니 제가 중요한 두 분, 세 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뒤늦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그 중소상인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창현 변호사님 오늘 발제하시는데요.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토론회에 좌장을 맡으실 텐데요. 전승우 동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하고 계십니다. 전국 고물상연합회 정재한 정책위원장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어서 그 오늘 그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공동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인태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전국에 있는 재벌들이 복합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이제 출점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보통 그 대형마트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라 그 피해 예상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침없이 지금 그 재벌들이 그 유통산업 전체를 이제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제 뭐 1만 원, 최저임금제가 그 국가의 핫 이슈로 이제 떠오르면서 최근에 그 정경련의 어떤 한 연구기관에서 한경연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1만 원 최저임금제를 인상을 하면 중소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그 침탈과 또 우리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오늘 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제 시행을 앞두고 또 이런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그 김재남 의원님이 그 애를 쓰고 계시는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해 놓고 이름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거기서 우리 김재남 의원님이 그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또 거기에 참여해 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생하게 됐고 이제 또 현실로 우리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이제 눈앞에 가시화가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상인들의 권리장전이다. 상인 기본법으로 이것을 자리 잡아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한 국가에서 인간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그 노동자들이 누리듯이 농민들이 누리듯이 당연히 누려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떡을 돌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시국도 어수선하고 우리 민생보다는 권력투쟁에 그냥 전부 빠져가지고 민생이 완전히 저 또 내동댕이 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다행히 하여튼 중소기업청과 또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맞나요? 예, 또 그 단체에서 또 나오셔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이 주요한 틀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 중소상인들이 보호되고 지원돼서 그 재벌 유통업자들로부터의 그 시장 붕괴 이것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재남 의원님과 중소상인 자영업자위원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한 분만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대리점 연합회 이영희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입니다. 우리 하종성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하종서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상공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발족하고 올해 2조 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공단 발족 이후 그동안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틀을 갖추게 됨으로써 올해부터는 지원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법의 적용 대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의 특화된 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그동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김재남 의원님이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법안이 입법화됨으로써 소상공인의 특화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일반법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공단의 사업과 조직을 개편하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언제나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민생정책 생산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인류의 소상공인 시장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단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전승우 동국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전승훈입니다. 우선 그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 중요한 법인 그 보호지원법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해 주신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과 그리고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이 법의 활용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전 방향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시인데 한 12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토론회를 좀 진행을 시킬 예정인데 그래서 그 오늘 발제는 양창영 변호사께서 해주실 텐데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그 토론자로 6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각각 7분 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발제 우리 양창현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죠. 예. 네, 양창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이제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진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관련 법이라든가 각 이 관련 부처 전문위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들과는 약간 다른 내용, 뭐 다르다기 해서 뭐 기본 방향이 다른 건 아니고요. 담고자 했던 전체 중에 일부는 좀 수정이 되거나 아예 넣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태로 최종적으로 이제 보호지원법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법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고민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그 과정에서 의도했지만 다 담지 못한 내용을 향후 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들 뭐 창업이라든가 금융 그다음에 폐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지원의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기청이라든가 공단에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이미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자에게 역할을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권리장전, 좀 더 넓게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권리장전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중소상인,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었고 반면에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다들 사장님이 소리를 듣고 그래도 한 가족의 경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통계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한 달 수입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훨씬 대부분이 못 미칩니다.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정도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눈을 돌린 데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2012년도에 보니까는 이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이라든가 개인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기 업체 중에 한 90% 이상들이 다 소상공인들이었어요.
이 업종들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업종인데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이 산업 인구 중에서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자기 선택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불안정한 어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왔거나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고용 불안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면 전체 산업 인구의 30% 정도가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부터 해가지고요, 유럽의 몇 개 국가들 그리고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자영업자 비중이 약 30% 범위에 이렇게 다 이르렀을 때 국가 경제 위기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적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제 수입의 정도를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약 반 가깝게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은 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한 달 200만 원 남짓되는데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그나마 좀 안전 어떤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보험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에 갖춰져 있지만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세밀한 실태 조사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조사가 된 것들을 보니까 사대보험 가입률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 어떤 조사된 것들은 별로 또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실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로 발견한 게 뭐냐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실제로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의 한 10개 중에 8개 중에 한 80% 정도는 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범력은 없는 어떤 그런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조직법입니다. 협동조합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법이 있고 실제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현실은 이럴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지원의 한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대두됐던 화두가 보호였습니다. 이 보호를 담으려면 지원법의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 보호라는 부분이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제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사회보장이라든가 사업 영역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실제로 이 기본법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을 제안을 하고 각계 이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국회의 전문위원부터 해가지고요, 국회의 법제실이죠, 법제실 그리고 관련 부처인 중기청 등 여기 저기 이제 의견들을 쭉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은 많은 그때 당시 이제 법안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학 법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세 분과 변호사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했지만 법 체계상의 문제, 좀 욕심이 앞서는 거 아니냐,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든가 다른 협동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 기본법 이런 법들과 체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어떤 적용을 하려면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고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마음만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정 경쟁 사업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무튼 많은 반대 의견에 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기본법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었고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현행 지금 있는 어떤 그런 지원법을 좀 가다듬고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그나마 좀 이렇게 녹여 넣는 식으로 좀 이렇게 선회해보자라고 하는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 법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지원법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중기총에서도 이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의 일부 내용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호지원법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호지원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넣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들 지원법으로 하면 되지 여기다 굳이 보호를 넣어야 되느냐. 지원이 바로 보호 아니냐라고 하는 참 사소하지만 큰 실계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단순하게 놓고 보면 헌법에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을 하고 있지 육성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유하게 중소기업은 우리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서 구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헌법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금은 말싸움 같지만은 그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사실 이제 만들어졌고 결국엔 통과가 되고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청이라든가 공단의 어떤 토론하시는 분들께 역할을 맡기고요. 기본법을 같이 준비했던 사람의 한 의견으로서 이 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의 날을 어떤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 협업화 그리고 단체 결성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규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입니다. 이 규정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소상공인의 날이라든가 조직과 협업화 그리고 단체 결성과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미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법이 없더라도 그 날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주체 하나의 계층이다. 그리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본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뭐 단체 결성하고 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는 그때 이제 이것도 이 부분도 좀 실계기가 있었는데 아니 민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걸 선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반대 입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넣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고집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사장 개인 사장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뛰어넘고 어떤 연대 협업화 조직화가 좀 이렇게 선언이 돼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이라든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의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은 사실 이게 뭐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 같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구체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전에 상권정보 시스템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없었지만 하지만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이 법의 의미라고 한다면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임시적인 특별조치법의 형태로 있었는데 일반법화 했다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의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법 이름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별조치법은 사실 이게 더군다나 지원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언제든지 입법자나 정부가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조치법의 형태로 있으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즉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뭐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일반법화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보호와 지원의 정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부 시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 질서는 어떤 이렇게 만인의 투쟁 내지는 완전한 방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는 어떤 그런 경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경쟁은 뭐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선상에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 여건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호의 어떤 그런 틀들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 공정 경쟁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적합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합업종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일부 되고는 있지만 좀 강제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법을 다시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이 논의들에 조금 더 이렇게 불을 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 법이 이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다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이 과제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상공인 계층을 자영업자 계층을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제 구조에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칭하는데 막상 개인 개인의 어떤 안전망은 사실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안전망을 어떻게 정비하고 채워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소상공인 보호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장기적인 작업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에 대한 어떤 논의와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한 사례로서 불공정거래센터 피해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한 게 없기 때문에 상담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발을 대신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을 받아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중기청의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서 고발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신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 피해들을 피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일정 기간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법에는 좀 선언적으로 돼 있지만 이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마치고요.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2년 넘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거나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다는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 넘게 담은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 가졌던 욕심에 비해서 이렇게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입을 빠져서 좀 아쉽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확대하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양창윤 변호사님 좋은 결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장인 우리 이상훈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7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기청 소상공인 국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권익과 어떤 이익 향상을 위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작년 한 해 하여튼 돌이켜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 전담 지원해 주는 우리 이제 소상공인 지원 공단이 이렇게 일단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또 지원 전담 기금도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원 체계는 이렇게 좀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논의의 주제가 되는 이 소상공인 이제 지원 법률, 특히 이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거의 제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개정되면서 뭔가 이제 정책 지원 체계를 나름대로 저희는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양창영 변호사님이 쭉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한눈에 이제 뭐 정리가 되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할 그런 어떤 감도 좀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김재남 의원님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이제 이 법률을 현실에 우리 좀 소상공인 분들께 이렇게 직접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이제 오늘 이 후속 조치 시행령 시행 규칙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행령 후속 조치에까지도 이렇게 우리 김재남 의원님이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 주셔서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뭐 큰 힘이 될 뿐더러 앞으로 이제 이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큰 숨결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재남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저는 오늘 그 우리 양 변호사님이 쭉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토론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중심으로 한번 쭉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그동안 이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보험 및 지원법으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8일 날 정식으로 이제 공포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이제 한 6월 말까지 하위 법령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부처 협의도 하고 또 입법 예고 과정도 거치고 또 규제 개혁 심의에 이런 심사도 거치고 그래서 법제처 심사까지 저희들이 이제 5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끝쳤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차관회의, 다음 주 이제 국무회의 이렇게 거의 이제 목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5월 28일 날짜로 해서 한번 시행이 될 겁니다. 그 개정령 안에 어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률의 어떤 명칭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 시행령의 명칭도 이렇게 함께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형식적인 것 외에 밑에 보시면은 가장 아까 우리 소상공인의 날 이런 부분 지정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의 날이 정식으로 저희들 국가가 주관하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날로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날 지정하기까지 그 날을 갖다가 어떤 날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공모 과정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저희들이 좀 챙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2월 26일 날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월 26일 날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단체를 결성한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 관련된 이제 스스로 이 정기 총회를 한 날이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또 무슨 의미가 없겠느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정해진 날짜는 이렇게 일치되진 않는데 하여튼 조선시대에 이 신의 통공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이 시전 상인들의 어떤 금난 정권을 그 유기전이죠. 그 이제 유통 이런 걸 국가가 과거에는 다 독점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민간에게 돌려주는 뭐 그런 게 이제 그 신의 통공이라 그러는데 그날이 역사적으로 2월 26일인지는 모르겠으면 한 2월 말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2월 26일 날로 정하면서 또 2월 26일 날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이전 이 날이 낀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소상공인 주간이라고 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전국 소상공인 대회도 하고 또 소상공인 기능 경진 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 기간 동안에 같이 통합하면서 뭔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권익 정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축제 행사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월 26일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그 날은 없지만은 소상공인 전국대회 행사는 저희들이 9월 10일부터 매년 하던 한 9월 10월 달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뭐 원래부터 사실은 뭐 소상공인의 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기간 동안에 하여튼 귀한 분들 많이 모셔서 그야말로 원래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축제 행사를 하는 뭐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꾸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 일종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과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그래서 실태 조사도 그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시행령을 계기로 해서 매년 이렇게 조사하는 틀로 좀 바꿔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얘기가 바로 이제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기본 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연말경에 이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혹시 이런 이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한번 사전에 또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좀 이렇게 독특한 사업이 이제 법률에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은 저희들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조직과 협업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이제 정책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물류 뭐 공동 창고라든지 하여튼 이 물류 배송해 주는 이런 쪽은 어떤 업종의 어떤 소상공인에도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운영 방법, 시설 기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이제 중소유통 물류센터라고 그 한 06년도부터인가요? 쭉 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도소매 업종에 한정된 그런 이제 물류센터였다면 이 부분은 이제 업종에 구분 없이 일반화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담아서 추후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시행령에 담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뭐 이름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내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과다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비중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고민도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 쪽으로 어떤 자영업자 쪽으로 이렇게 과당 진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제 폐업을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또 이렇게 연착륙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하에서 놓은 사업이 저희들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정리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거 폐업을 해야
추후에 이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 텐데, 하여튼 세무 문제하고 하여튼 폐업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폐업 정리 컨설팅부터 또 추후에 이제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 또는 노력 속에서 뭐 정직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재기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담이나 훈련 알선을 고용부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은 또 그에 맞는 또 사업 전환 대출 자금을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취업 성공 수당까지 연계지어지는 일련의 플로우가 좀 긴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사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원활하게 이제 근로자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전직시켜주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고 그에 따른 또 예산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센터. 이 불공정 거래라는 말을 우리 소상공인이 보호법에 문구를 넣기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반대로 인해서 이름이 약간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뭐 처음에는 피해 신고센터까지 갔다가 피해 상담센터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여기에 조금 생명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신청 들어오는 그런 데만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이런 거 할 때 불공정 상황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서 하여튼 피해 상담센터의 기능을 좀 올려놓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도 5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뭐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뭐 좀 실태조사를 비롯한 교육훈련 이런 것을 좀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이 좀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이제 소액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하여튼 6억 4천 정도가 일단 반영이 되어서 적합업종 그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이 보호받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를 갖다가 이렇게 마련을 하면서 계속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 개발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런 인프라적인 좀 성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 이제 구축 운영을 할 때 우리 중소기업 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이제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뭐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실태 조사하는 이런 데 좀 힘도 받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 고유 식별 번호였던 처리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중기청장이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이런 고유식별번호를 처리를 허용해 준 겁니다. 이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실태조사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통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좀 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 법률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뭐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중은 이런 쪽에서도 출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간다면은 또 많이 또 살이 붙지 않을까. 또 오늘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도 좋은 말씀을 또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시행령 시행규칙 나가서 법률까지 완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토론 중인데 그 정의당 심상중 원내대표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잠시 두 번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김재남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자영업자위원회에서
그 소상공인 그 보호 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여러 회장님들하고 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이 세상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넘어서도 많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법이 제정이 돼도 이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들이 뭐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시행을 앞두고 좀 더 이 저 보호지원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김재남 위원장께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그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다녀보면은 몇 달이 멀다 하고 진짜 간판이 바뀌어요. 가서 인사드리려고 들어가 보면 딴 집이야. 그래서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특히 장사 안 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창업을 지원하거나 금융 지원을 하거나 또 정보 제공을 하거나 공단 설립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돼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정책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가장 중요한 건 구매력 아니겠습니까? 구매력, 소비 여력을, 골목시장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 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뭐 인건비 부담까지 더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지역구의 기업인 연합회나 또 외식산업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해서 제가 큰 박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장 그 이제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충분히 그 정책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말하자면 임금 인상에 따른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을 패키지로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이제 핑계를, 이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면서 또 임금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900만 월급쟁이 중에 그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940만 명이나 되는데 과연 골목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 저희 좀 많은 우리 그러니까 비중을 두고 저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 어떤 부담의 측면 말고 이 적극적인 어떤 정부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이 부담을 돌파해가는 그런 노력도 좀 저희 정의당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우소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뭐 이 법 발의를 앞두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기로 좀 더 여기 우리 양창현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누차 알고 계신 상황이라서 지원 현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기금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한 2조 규모 지원을 하고, 근데 많은 부분이 물론 정책 자금에 할당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보조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략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정책의 큰 시책의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쪽은 창업이나 성장 또는 뭐 전환 이런 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전개를 하는 패러다임을 변화를 했고, 시장 쪽은 좀 시장의 특성화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주요하게 시작된 사업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창업 경쟁이 과당 경쟁이고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창업을 시키면 되느냐 이런 지적도 많으신데, 그래서 좀 준비된 창업이고 성공률을 높이는데 포인트를 둬서 창업 사관학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간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하면 제조업은 좀 소외돼 있었는데 올해 그 소공인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으로 하면 작년에 한 40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 한 300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공인 지원센터도 25개소가 개소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좀 영업이 어렵거나 이제 한계 이르셨을 경우에 이제 대책이 막막한데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올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는 업종 전환한 이런 것들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거나 또는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양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좀 세밀한 정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혼자 하면 힘들지만 그 좀 조직화나 협업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또 중점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검토 또는 또 내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그 세밀화된 정책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39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그간에는 사실은 이 전체 소상공인 전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취약계층과 또는 이 베이비부모 또 실버 이렇게 계층을 좀 세분화해서 마케팅에서는 뭐 시장 세분화라고도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전혀 세분화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을 고려해서 좀 세분화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층별로 그런 차별화된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취약계층 그래서 고령자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창업자금이나 저금리 융자에 관한 그런 정책들을 또 베이비 부모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창업하실 수 있게 안 그래도 과당 경쟁인 이 소매나 음식업에 다시 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도 좀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내년도에 뭐 시책으로 이제 가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제조 판매형 가구 제조업이나 전통식품 제조업 같은 제조 판매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통 서비스형 예를 들면 뭐 문구용품 또 화장품 서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장치 서비스형으로 해서 뭐 세탁업이나 또는 PC방 또는 체력 단련 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별 유형화나 업종 비즈니스 모델별 유형화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정책을 하도록 전개를 하고요. 또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이 취지 중에 하나가 이 보호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적합업종 문제가 있긴 한데 오늘 저희가 뭐 언급드리긴 뭐하고 저희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사회보장 분담금을 이제 지원을 해준 제도가 있고요. 또 벨기에나 이런 나라에서는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런 것도 저희가 이런 시책을 검토하면서 이런 대안들에 대한 것도 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제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그 우리 이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협동조합 중소기업청에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14년 또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 사업을 저도 쭉 그 옆에서 수행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소상공인 지원의 앞으로 중심은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다만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공동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더 잘 아시고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올해 특징은 뒤에 다른 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게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좀 세밀화된 계층별, 업종 유형별 세밀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세 번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수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법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융 배제하고 과중 채무 이런 문제인데 금융 배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과중 채무는 이제 빚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우리 사회에 이 금융 배제자가 약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우리나라 가구당 이 평균 한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한 세 집당 한 명꼴로는 그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700만 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50만 명은 과중 채무자입니다. 이 과중 채무자는 이제 현재 빚을 이렇게 못 갚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금융 배제자가 한 700만 명 되는 거고 과중 채무자가 한 350만 명 되는 거고 또 제도 금융을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채업자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중 채무자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114만 명 정도는 그 도저히 이렇게 어찌어찌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4만 명은 이 뭐 이렇게 도무지 이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숫자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숫자의 한 40% 정도는 이 소상공인 분들하고 직접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왜 제가 이 40%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계부채 가운데 한 40% 정도를 이 자영업자 분들이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 소득 대비 부채라든가 소득 그 상환액 이런 걸 보면 자영업자 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숫자의 40% 이상이 이 소상공인 분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영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게 어려워진 이유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아주 좀 이렇게 거시 수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 수출 주도 이 시스템이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원래 수출 주도 경제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출 주도 경제라는 것은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임금을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임금을 억누르는 이런 체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그 임금을 억누르는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의 사실 소득이라는 것은 그 임금 소득에
이 파생소득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임금을 많이 받아야지 소상공인 그 이렇게 영업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을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뭐 누구나 이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뭐 이렇게 세금도 깎아주고 재벌들 세금도 깎아주고 해가지고 돈이 내부 자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거대 사업에다 이제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이제 소매 부분, 유통 부분이고 이쪽으로 이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게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죠. 대략 OECD 평균보다도 한 20% 정도 더 길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은행 산업 이쪽을 이렇게 봤더니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해서 OECD 국가들이 대략 한 1,700시간 뭐 이런 정도 일을 하는데 은행은 한 2,600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이 일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하루에 한 10시간 40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10시간 40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고용 부분에, 그러니까 임금 노동 부분에 이렇게 과소 고용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보다 20% 이상 이렇게 고용이 됐어야 되는데 고용이 훨씬 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밀려난 분들이 자영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된 거고, 그 우리 소상공인 조사에도 나타났던데,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가장 그게 경쟁을 느끼는 게 사실은 대기업보다도 바로 옆에 자기와 동종업종을 누가 새로 이렇게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거, 이걸 이제 가장 두렵게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고, 사실은 노동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뭐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고 이 말하자면 그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긴 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뭐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이렇게 단축을 해서 뭡니까 이게 노동 부분에서 고용을 늘리는 게 이 자영업자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그 근본적인 조건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금융 부분의 어려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 배제라는 문제고 하나는 이제 금융 과잉 채무 이렇게 문제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금융 배제가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공적 자금을 우리나라가 한 170조 정도 투입을 해서 이제 금융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게 공적 자금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 금융자산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켰습니다. 이 자산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2001년, 2003년, 2006년 이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산이 굉장히 양극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제 금융에서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주택담보 이렇게 통계들을 보면 매우 소수가 주택담보대출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그 주택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거의 10%가
거의 한 80%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게 부유층들이 그 은행에 쌓인 돈들을 독점을 해서 그쪽에다 돈을 많이 쏟아 부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에 돌아갈 돈은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거고 그 틈을 이제 이렇게 대부업자들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됐는데 이 대부업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 규모도 확장되고 있고 거래자 수도 확장이 되고 있고 거의 뭐 두 배가 자산 수로도 그렇고 거래자 수로도 그렇고 거의 두 배, 5년 만에 한 두 배 정도가 돼 있는 상태고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 폐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그 무슨 정책성 서민 금융을 제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햇살론이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체율이 예를 들어서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20%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 상품은 이제 이렇게 뭐 거의 끝났다고 이렇게 봐도 될 수준인 거죠. 거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수준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이렇게 대부업도 번성을 하고 있고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 한계에 이르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과중 채무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3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과중 채무자이고 그 가운데 114만 명은 이도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 무슨 법 규정을 조금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이 결단을 통해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정도가 심하고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어쨌든 그 대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정책이 미국 같은 경우 지방은행 가운데 어떤 그 노스다코타 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방은행이 주립은행입니다. 이 주립은행이 있는 데를 봤더니 주립은행이 없는 곳에 비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그 위기를 이겨내는데 훨씬 유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가 뭐 저축은행을 인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지방 정부 주선으로 소상공인 뭐 신협을 만들자는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방 정부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공단이나 뭐 연합회하고 관련해서는 이 그 과중 채무자를 일단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채무자나 그 금융 배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업종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그 조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채무자 이해를 대변할 이 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그 만들어서 조직을 좀 집단적으로 이해를 집단적으로 좀 대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전환 대출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5천억 투입하면 한 14,000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어찌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114만 명이나 되고 과중 채무자 350만 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이 소상공인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5천억 투입해서 전환 대출을 시행을 하더라도 매우 이 그 작은 규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금 좀 뒤처지고 있는데 그 조금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토론은 이동주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실장 이동주입니다. 그 앞에서 오늘 이제 소상공인 보호 지원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은 공통된 건 이제 자영업 시장이 지금 굉장한 위기고, 이 자영업 시장 자체 내재적으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도 산업 전반에 걸쳐 갖고 사실은 내수 경제의 한 영역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구조의 기형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저희가 뭐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 것보다도 이런 잘못되어 있는 산업 구조,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대기업 중심의 아까 수출 주도형의 산업이 오랫동안 만들었던 구조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정말 그 원인이 뭐 쌓여져 있는 내부 유보금으로 손쉽게 골목 시장에 자영업 업종에 들어오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가 SSN 규제운동서부터 해갖고 의무협제라든가 적합업종이라든가 시장에서는 시시때때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었지만 그거에 대응했던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후 약방문인 격이 많았고 현재 제도라고 해서 법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중소상인들이 서 있는 일자리, 중소상인들이 서 있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거기에 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많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대기업이 너무나 손쉽게 이런 중소상인들의 영위하고 있는 상권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이러한 뭐 정부 정책이 창업과 퇴출에 맞춰져서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면 저희는 사실 이런 시장 자체를 바꾸는 문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상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바꾸는 서민 경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뭐 국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과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정책들이 바로 우리 소득, 요즘 소득 성장론이라고 하는 담론이 큰데 중소상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토론문 내용을 좀 그런데 초점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사실은 쭉 나왔던 이른바 이제 자영업 시장의 위기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예견된 실패였다. 그래서 그런 후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지키는 보호장벽들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쭉 저희들이 뭐 아는 것처럼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대해서 저희도 과거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WTO 가치체제에 가입이 되면서 완전히 폐지가 됐다가 등록제로 이렇게 다시 또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는 산업부에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안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대형 아울렛에 대해서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이런 정책도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뭐 유통법이나 상생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최근에는 언론에서 보니까 KBS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제 48쪽에 잠깐 적어놨습니다. 규제 완화, 요즘 이제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늘상 이제 서비스 발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규제 완화 정책으로 행자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에다가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시장 보호 조례를 폐지하라고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까지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지만 똑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입점 제한과 의무휴업, 판매 품목 제한 등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개혁 대상으로 공정위가 선정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사실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중간을 넘어서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에는 굉장히 끔찍한 미래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거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이미 법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여기 중소상인들의 적합업종과 관련돼서 많은 뭐 거기에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갖고 육성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기에 되지 않으려면 적합업종이란 제도를 법제화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뭐 통상부축에서 무슨 외국과의 마찰을 얘기한다고 해도 법 전문가들이 그렇더군요. 보니까 FTA든 WTO든 국가 정책상 공공의 이익에 어떤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그 자국에 그 재량권을 인정한다라는 이런 제가 뭐 법 전문가에서 법률로 표현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오히려 이런 그 통상 문제에 관련돼서 FTA나 WTO를 고쳐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3년째 계속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를 하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거기에 지원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게 권리금에 대한 문제로 요즘 쟁점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핑계로 해서 무작정 대책 없이 내쫓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권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걷어내갖고 어떤 요즘 이제 수도권 서울만 해도 보증금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점보호법 역시 남양유업이라는 우리 큰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다 정부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정부에서 먼저 나서갖고 정치권에 대한 이런 그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48쪽에는 관련해갖고 그런 내용들에 소위 중소상인 생존보호법안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요즘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에 인해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단순히 어떤 뭐 대형마트 한 개의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피해보다도 10배에서 20배 이상 뭐 의류업에서부터 외식업서부터 해갖고 다양한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품목을 파는 업종들이 다 망가지는 그것도 뭐 3 내지 뭐 3km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3km가 아니고요. 5 내지 10km 이상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들은 지금 곳곳에서 비대위를 구성해갖고 뭐 농성을 한 해 만에 이런 투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그 정확한 어떤 입장을 갖고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보니까 앞에서 청에서나 시장기능공단에서나 지원과 활성화를 관련한 대책들은 제가 요구하는 내용들, 뭐 통합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상인들 조직화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일부 지역이지만 지역에서부터 지역 경제를 지키자라는 운동 차원에서 여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한 지역 상권 공동체 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이제 정말 단체장 찾아가 갖고 요구를 해 갖고 겨우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뿌리 상인 단체들이 지역 시민들과 같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대안적인 제시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불공정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다섯 번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활성화 지원 사업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항상 부실한 상태에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뚝방을 쌓아야 될 문제를 가서 걸음 주고 농사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뭔가 전환시킨다 그럴까? 사실 활성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대기업 규제가 돼야 됩니다. 규제를 나쁜 규제, 착한 규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 시장 경제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제일 시장 경제를 신봉자들이 시장을 독과점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공정한 경쟁은 안 합니다. 공정한 경제, 공정한 시장 경쟁은 안 하고 독과점이라고 하는 재벌 집단을 통해서 내부 거래와 자본력을 이용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중소 상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규제를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진실은 시장의 올바른 그 경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그 대기업 규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모든 국가 정책이 제가 정권을 다 통틀어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분별한 과잉 진입을 문제로 삼고 있어요. 니네 왜 이렇게 많니 이렇게? 아니 노동시장에서 다 쫓아내놓고 니네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정책이 구조조정이니 뭐니 진입장벽을 세우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노동시장이 이렇게 유연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이렇게 유연화된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이 보호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서 최하위에 가장 말단에서 고통받고 신음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의 전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정책으로서 나서야지 알아서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가져라. 니네들이 장사하니까 니네들이 자영업자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책임 방기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고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특별법을 보니까 여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법을 보니까 전통시장이란 말이 자꾸 끼어들어서 자꾸 눈에 거슬려요. 도대체 전통시장 상정가 등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으로 그동안 3조 5천억 12년간 쏟아부었는데 여기서도 또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아마 제가 전국 상인연합회 분들 오시면은 제가 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정책이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시설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빼고 예산이 있는지 골목상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모든 국가의 자원들을 싹쓸이 다 갖다 쏟아부었는데 전통시장 왜 거기는 뭉쳐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주고 이 골목에 있는 이런 상인들이라든가 가두상에 있는 이런 상인들 대다수들은 음식점 하는 사람 대다수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원해서.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는 그 전통시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거 정치적이다. 바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이제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먼저 제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소상공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의 정책이에요. 지자체. 제가 인천시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인데, 도대체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중앙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맞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냥 그 내용에서 협의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것이 기본 계획이 12월 달에 만들어지면 더 중요한 것은 기초 지자체한테 이것을 어떻게 수립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는 연구 용역비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과연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까지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그 지금 협업화 사업이라고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왜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거기만 지원하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있는 협동조합도 지원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올 1월부터 한 것도 아니고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인천 지역에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신청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요. 4월, 5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 그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한도를 한 조합당 1억으로 했고, 뭐 기간은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기간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분야도 여러 군데로 여기 보면 장소 임차 공동 장비 공동 R&D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인데, 이 분야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왜 이런 것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한 건데 수요자들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대 1억인데 1억 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공동장비예요. 공동사업하려고 최대 1억이고 뭐 중앙에서 뽑으면 2억이라는데 최대 1억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중에서.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공동장비라든가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나요. 맨 처음에는 물 창고 딱 져서 이것만 있었는데 품목을 늘리니까 냉장 냉동도 필요하고 모두 막 이렇게 늘어나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그 다음 연도는 야 이건 안 되니까 너네 공동 마케팅 이쪽으로 내봐. 이래서 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정작 필요한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행히도 유망 업종 얘기하셨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만큼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자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아까 뭐 528개를 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착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라도 성공시켜가지고 성공 모델이 나와가지고 하는 질적 지원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한이라든가 그 중복 지원 문제라든가 예산 범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폐해야 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획 제한 사업이라고 3년간 몇 억씩 투자하는 사업도 있어요. 3년은 인큐베이팅 해요. 적어도 한 단위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3년 정도는 인큐베이팅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다 3년, 5년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돈 한번 줘가지고 여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부담 비율에 있어서도 전통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20% 30% 너무 많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전통시장 자부담 비율 10%밖에 되지 않고 하물며 면제까지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대로 20% 30%입니까? 좀 이것도 개선됐나 보고요. 근데 오늘의 상품권 사실상 이거 사용처가 문제예요. 소비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카드깡이 나오고 막 중간에 상품깡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이걸 유통기간을 10년을 늘려서 그런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골목시장 전체적으로 다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전통시장에서는 돌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하게 이것이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 한다면 전통시장에서 범위를 확대시켜서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면 씁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쓰기 불편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 모 의원께서 현재 5년을 10년을 늘리는 이런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점을 확대시키는 골목상권까지 최소한 안 되면 협동조합만이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유통기간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유통기간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강제적으로 그게 순환이 빨리 써야 되니까 순환하는 게 경제학적으로도 많습니다. 이거 10년을 늘어놓으면 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구매 물류 발송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법에도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있고 기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공동물류센터가 없더라도, 아니면은 공동물류센터는 지금 중기청 예산 다 스톱시켰어요. 효율화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물류센터가 없더라도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제조업체와 여기가 직접 공동을 할 때, 공동사업을 할 때 이 배송비가 문제가 됩니다. 물량이 크면은 직접 제조업체에서 이쪽으로 물류비를 부담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은 일부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물류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게 한 6% 정도 된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조합을 보니까 80억 정도 공동구매 사업하는데 그중에 50억은 그 제조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30억은 그 공동사업하는 데서 부담하는데 물류비가 6%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굉장한 경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지금 나들가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00개 1,000만 원 한도까지 점포당 26만 4,700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협동조합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이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개별 나들가게보다 협동조합의 시중도가 더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나들가게의 이 보증 이 제도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같은 경우 공동구매 사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여력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하려면 그 조합원들 다 집 재산 다 담보 다 펴야 공동사업해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이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정책도 협동조합까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우선 구매도 최근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공공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전통시장이 그 공동구매, 공공구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청이 나들가게와 공동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오더 앤 딜러 방식, 주문 배송하는 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실돼가지고 최근에 그 돈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빼먹어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입니다. 선장에서 전혀 활용이 안 돼요. 그냥 전자계산기만 사용하고 있어요. 현금 출력기처럼. 이거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남윤영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반갑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남윤영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좀 진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정책 초기부터 소상공인 정책 좀 관여를 해봤었는데요. 초기에 이제 지원할 때 보면
우리가 좀 초점을 많이 뒀던 것이 그때 뭐 시대적 상황도 그랬습니다만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안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책 수요가 계속 변화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최근 한 4, 5년간 어떤 대기업과의 갈등이라든지 과당 경쟁 문제라든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서민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FTA 문제까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이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법이 잘 시행이 되려면 앞서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본 계획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수립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매년 이제 시행되는 시행 계획도 잘 수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뭐 좀 이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굉장히 이게 뭐 생존율도 굉장히 낮고 뭐 이제 5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까지 많이 떨어지고 어떤 기한의 어떤 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떤 정책 현황을 우리가 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태 조사가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보호지원법에서 기존에 어떤 3년에 한 번씩 하던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하는 걸로 바꾼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다만 어떤 기존의 어떤 실태조사의 내용이 창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보호에 관련된 그런 문항들도 좀 많이 포함이 돼서 뭐 실태조사가 좀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뭐 이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뭐 공정거래라든지 폐업조사라든지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중채무자들을 좀 따로 조사를 해본다든지 어떤 보호와 관련된 그런 조사들도 앞으로 좀 활발히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체계적인 부분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정책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반 소상공인 정책하고 전통시장 정책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도 따로 있고요. 뭐 기본 계획도 따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도 따로따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틀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을 끌어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같은 방향성을 보고 소상공인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좀 연계성이라도 좀 같이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사의 주기라든지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람들도 좀 용이하지만 사실은 정책을 수혜받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정책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뭐 줄어들기보다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예산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순히 이렇게 좀 많은 물론 무조건적인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뭐 연구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이 늘어나는 예산일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모든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기 저 신규철 이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저 인천 서구에 연심의 상인협동조합에서 왔습니다.
당연히 그 신세계 그 복합 쇼핑몰이 저희 청라 지역에 들어와요. 저희 지역 가까운 곳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상인들 대단한 그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연희동 신곡동 공천동 지역에서는 그 상인들이 그 조직하고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걱정은 많이 하지만 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서구 지역에 시장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지원이 엄청 뭐 들어가고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 골목 상권의 상인들에 대한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대구 자구처럼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저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오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자구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특화돼가지고 특히 복합 쇼핑몰 지역에 의해서 그 피해를 볼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그 소상공인들 조직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협동조합이 나서가지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400개 중에서 한 300개 점이 여기서 대응하는 데 대해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건 바로 상당한 의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인 도움책들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이번에 그 이런 그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센터에다 지원을 좀 요청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예. 예, 전통시장이나 그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기금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주가되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이 증가되어서 임차인들은 오히려 거기가 이제 전통시장으로 육성되거나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이 되는 순간 임대료가 올라서 전부 쫓겨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 기금을 이렇게 받아서 혜택을 보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그 법의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보완되어서 그런 지역 지정이나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임차인과의 화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장이나 지역은 국가기금 지원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오늘 그 토론 해주신 분들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양창현 변호사 이 발제한 내용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 김재남 위원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의당이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내년에 정의당이 표를 많이 얻어서 그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법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뭐 좀 그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남 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하여튼 경청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오늘 저 제목이 이 제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정한 거거든요. 법 이름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효 있게 후속 축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넣자. 그리고 그야말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자. 소상공인들이 기댈 언덕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어떤 입법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해서 후속 조치가 보다 구체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가능하면 이거를 이제 저는 저희 그 정의당 중소상인 살리기 위원회와 또 중기청 또 여러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좀 협력으로 상인들에게 안내서랄까요? 해설서랄까요? 매뉴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실제 이게 아, 우리의 법이 있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후속 작업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처음 시종일관 그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전승우 교수님께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